저 고성민이고요. 데뷔한 지 작년 하반기에 데뷔해서 네, 그리고 나이는 22살이에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. 와, 엄청 오빠들이에요. 아. 이상형 이야기를 해봅시다, 그러면. 오케이, 좋아요. 저 먼저예요? 네. 이상형 뭐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. 아니, 그게 아니고. 저는 어깨가 넓고 그리고 가볍지 않은 사람. 자기주관 뚜렷하고. 아, 오케이. 저는 그럼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. 아, 오케이. 저는 그 약간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라서 저 약간 사랑스러운 여자 좋아해요. 아. 사랑스럽다라. 애교가 많거나. 굉장히 주관적인. 좀 사랑이 많은 스타일 있잖아요. 좀. 그러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지금 네 분 중에 굳이 꼽자면 사랑이 많을 것 같다? 그냥.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 친구 좀 그럴 것 같아. 왜냐면 이렇게 뭔가 말이 필터가 없는 느낌, 퓨어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면 더 잘 웃잖아. 그치, 그치. 어. 뮤트로 치면 돼. 아니 A 코드를 잡지 말고 그냥 하나만 잡아. 그거야. 뭐야? D. 잘하네. 솔로 할 것 같아. 다시 A. 잘하네. 와우. 최고다. 역시 나야. 역시나. 오랜만에 들었다. 사랑이 많다고 했잖아. 사랑이 많으면 할 수 있는 말이야. 진짜로. 리타 칠 때도 그게 느껴지더라. 사랑이 진짜 많은 것 같아. 난 못 느꼈어요. 아 근데 그런 게, 진짜 느껴진 느낌이. 아 쟤는 약간 사랑이 많은 스타일이구나.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. 그래. 아,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걸로. 시리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시리얼 돼. 나는 뭐 좋아하냐면 책. 아 잠깐만. 아, 왜요? 왜요? 말하세요. 같이 말하려 했는데 나도 책 좋아해요. 그 두 번째 거 고를게요. 잠깐만. 하이. 안녕하세요. 미디 내려왔어요. 11시 반인데. 어디 나가세요? 들고 오세요. 빨리 먹게. 그 시리얼 아예 들고 옵시다. 어딨지? 그 언니 일어났어요. 네? 그 아이디 언니? 네, 지금 준비 다 하고 내려올 거예요. 알겠어요. 면허 그것만 하러 가는 거예요? 그럴걸요? 아마? 같이 가시게요. 나가는 것만 같이 나갈 것 같은데. 저 그거밖에 안 해, 오늘은? 이거 원래 시리얼 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? 아니, 너무 작은데, 이거는? 아니, 저는 완전... 아, 완전 시리얼 맛으로 먹구나. 네. 춤 레슨 이제 받기 시작한 거, 원래는 안 했다가? 저, 네, 그래서 춤 잘 못 춰요. 오빠 춤 잘 추잖아요. 오래 쳤지. 잘 춘다기보다. 나중에 알려주세요. 그래. 너네 하고 싶을 때 불러봐. 네. 그러면 그거 물어보겠다. 누가 제일 잘생겼나? 다섯 명 중에서. 네 기준에. 오빠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솔직히 다 난 괜찮은 것 같아. 얼굴? 어. 그렇지, 뭐 빠지는 얼굴은 없잖아. 근데 제가 제일 예쁘잖아요. 네? 네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. 네 강요하는 스타일이네.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... 아니, 그럼 아니라고 말하면 되잖아. 아니야,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. 아.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. 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. 메가니를? 네. 아, 그래? 아이, 뭐. 왜요?
아, 좋지 물론. 되게 괜찮은 애라고 생각해. 아 뭐예요? 완전 별로 별로임. 별로인 대답이라고? 네. 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? 1위였다 했어요. 1위는 진짜 말 안 해줄 거라면. 제가 아니라서 그래. 어? 제가 아니라서 그래. 모르지. 맞는지 아닌지는.